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네, 강황물에 제 자주 쓰는 작은 수건하고 하얀색 안 입는 옷을 쉽게 잘안 입혀지잖아요. 하얀색 옷이. 그걸 제가 강황물을 들였거든요. 그늘에 말려야 된다 그래서 그늘 어디에 말리지? 미국은 빨래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화장실 샤워하는 부스거든요. 네, 거기에 요거를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다시 볼게요. 물에다가 촉매제로 소금을 넣고 물을 끓여서 끓는 물에 염색할 재료를 한 30분, 40분 정도 끓여줘야 이게 탈색이 안 되고 유지가 된대요. 또 이렇게 염색한 거는 그늘에 말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냄비에 불을 켜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항상 염색할 때 쓰는 면 보자기. 쿠키통인데 이렇게 한국의 이게 뭐죠? 면보자기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강황 한 스푼을 넣고 항상 그 염색 물을 걸러서 쓰거든요.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커피 내려서 먹는 그 커피에다가 넣고 물 내려서 쓰셔도 돼요. 이 가루가 막 머리에 붙고 그러면 여러 번 헹궈야 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염색할 때는 바로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막 천에 붙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좀 우려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색이 점점 노랗게 예쁘게 나오죠? 네. 이렇게 광황이 색이 진해서 조금만 해도 사실은 돼요. 머리 염색할 때한번할 거는 한 4분의 1 스푼만 넣으셔도 되고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놓을 경우 한 스푼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어서 이게 크게 낭비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통 사면 아마 밥해도 먹고 머리 염색도 하고 해도 1년 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색깔 정말 예쁘죠? 저는 요렇게 하고 요걸로 오늘 또 감자물에 우려서 머리를 감을 생각입니다. 네, 요 정도만 해도 친할 것 같아요. 안 입는 하얀색 티셔츠예요. 하얀색 옷을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노란색으로 물들여서 제가 입으려고 합니다. 아직 끓이기 전에 이렇게 그냥 물에서 여러 번 조물락조물락 해서 좀 물을 들이려고 해요. 요 손수건은 지난번에 제가 머리 염색하면서 저 물에다가 미리 물을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늘에 말린 거예요. 오늘 같이 삶아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옷에 물이 드는 거죠. 이거를 집에서 입는 건데 뭐. 그리고 좀 얼룩져도 사실 자연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염색도 머리 흰머리 염색도 완벽함을 원하신다면 미용실 가셔서 화학약품으로 염색하셔야죠. 이것도 점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하네요. 네, 저 손수건도 오래 한거 아니에요. 한몇번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하고 두번 정도 제가 염색하고 머리 말리면서 남은 물 또는 염색하기 전에 두번 정도 물에 담가서 쪼물락쪼물락 한 건데 저렇게 노랗게 됐거든요. 한 5분 지금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촉매제로 제가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고 요거 한번 지난번에 미리 물에 넣어서 쪼물락쪼물락해서 그늘에 말린 손수건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천일염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천일염이 없고 요 핑크 솔트가 있어서 요거를 넣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에 소금이 싸니까 좀 많이 넣을까요? 네, 요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녹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담가 놓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게 이렇게 콱안 잠기면 얼룩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충분히 부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30분 후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불 켤게요.
너무 세면 또 혹시 탈수 있으니까 중불에서 3, 40분? 네. 하고. 카메라가 혹시, 어이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중불에서 3, 40분 끓인 다음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여놓고 잠깐 방에 가 있는 사이에 이게 막 끓었어요. 진짜 얼룩이 박치게 생겼는데요. 물을 많이 넣어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올라오네요. 끓으니까 얘를 뭔가로 좀 눌러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릇으로 이렇게 좀 눌러놨어요. 네. 뭐 얼룩이 져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네,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을 염색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마찬가지로 머리 천연 염색도 흰머리 좀 보이면 어때요? 머리 감으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건데 재밌잖아요. 네. 제가 흰머리 염색을 안 했으면 이런 천 염색은 또 어떻게 해보겠어요? 저는 참 재밌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소금 넣고 강황 물탄 거에 40분 정도 끓이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담가 놨거든요. 이제 찬물에 헹궈서 그늘에 말려 보려고 합니다. 뜨거워라. 그런데 물을 좀 깨끗하게 빨아서 물을 다 빼고 제가 어제 강황으로 하얀색 안 입는 티셔츠를 염색을 했고요. 이렇게 그늘에서 하루 종일 말렸어요. 하루를 꼬박 말렸는데도 약간 덜 마른 느낌 있고, 이거를 이제 대림질을 해줘서 열을 가해줘야 아마 이 탈색되는 거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림질을 하고 입어보고 빨래도 한번 해보고 물이 빠지면 또 한번 소금물에 더 한번 끓여야 될것 같아요. 처음이라 소금에 농도, 소금의 양을 잘 몰라서 저는 조금만 넣고 해봤는데, 일단 색깔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머리 영상을 얼마나 자주 찍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천연 염색한 옷을 입고 찍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자,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아주 만족입니다.